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하고 있는 거지? 출애굽기 25장 했을 때게 법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조각목이 바로 뭐라고?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그 시내 광야 근방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꽃이 똑같고 무엇이 똑같은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학자들의 말이 다 그래. 거기 아카시아 나무는 대들보로도 못 쓰고 건축 기둥으로도 못 쓰고 그다음에 뭔 가구를 만드는데도 못 쓰고 또막 해놓으면 벨벨 틀어지고 꼬아지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였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취에다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넣는 말씀을 넣는 그런 상자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늘 언제나 벨벨 꼬고 틀어지고 곁길로 가고 그런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정말 금법궤가 됐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 모든 인류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하늘나라 대들보로도 못 쓰고 하늘나라 기둥으로도 못 쓰고 하늘나라의 어떤 장식품으로도 쓸수 없는 벨벳 꼬아지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래서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는 청개구리 스타일. 그렇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언제든지 신앙과 정반대로 진리와 정반대로 가는 그런 아카시 나무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불러다가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천국 호적에 이름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령을 담고 있는 금법궤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큰 복음이냐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나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누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베베 꼬야자 청개구리 스타일로 그러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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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담게 해서 하늘나라 귀한 보배, 금 같은 보배, 보석 같은 보배,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공주와 왕자로 하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자를 십계명이 들어갈 상자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 말하자면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 즉 복음은 살아있다. 바로 그 말이야. 알았지? 이거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10절에서부터 쭉 지킬 필요는 없는 거야. 25장 전체 다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나 여기에 영적 의미는 담겨져 있고, 영적 교훈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언제나 나갔던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상자 그 법궤가 되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법궤가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8절에 보게 되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위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알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이 뭐라고? 십계명.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랬어. 그므로 그룹 둘이 뭐냐? 그룹 천사, 그룹 천사. 성경에 보면 그룹 천사는 아주 굉장한 그룹 천사야. 지위가 굉장히 높은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그래. 수랍 천사는 날개가 여섯 개지.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에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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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양을 하고 있는 수랍 천사들이 이사야서 6장인가 거기 나오잖아. 그제 두 그룹 천사는 엄청나게 주의가 높은 천사들이야. 그런데 여기 천사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님과 천사, 두 보혜사. 두 보혜사를 말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늘 회개와 기도로 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은 누가 지킨다고? 두 보혜사가 지킨다. 두 보혜사가 누구라고? 예수님과 성령. 천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천사가 우리를 지켜? 천사는 나중에 천사는 우리에게 수종 둔다 그랬어. 그래서 천사가 수종 되니까 그룹 천사도 우리에게 와서 수종 두겠네.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 소속된 천사들은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신천신지 들어가도 우리는 그 천사를 부릴 수가 없어. 감히 왕이 부리고 있는 상궁이나 왕이 부리고 있는 황관이나 왕이 부리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중전이 부리고 후궁들이 부릴 수 있나? 못 부리지. 알았냐? 우리가 볼 때 저 황관, 아이고 저 고자. 우습게 보지만 왕이 부리고 있는 고자라 그러면은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야. 아 그러니까 대진 제국도 황관 그 누구야 황관 이름이 조고 조고라는 황관 하나가 대진 제국을 말아먹어 버리잖아 그 권세로 알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수종둘 것이다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둔다 그랬다 그렇게 모든 천사가 다 나와서 수종둔다 그러면 하늘의 위계 질서가 파괴돼 버리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은 감히 손도 못 대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일반 천사들이 있어. 맞아,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하파리 천사들이야. 그 천사들이 와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수종 들고 그 시종 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되면은 천사라고 해서 다 같은 천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냐? 그래서 여기는 그룹 천사 두 명은 보혜사. 두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성령과 예수님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지금도 계시고 또 지상에 내려와 있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악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일을 하는 거야. 천사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킨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의 말씀인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악령이 그 영혼을 괴롭혀도 안 말려줘. 내버려둬.
그렇게 잠자다가 악령이 무서운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그것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안 지켜주니까. 알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만 악령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았냐? 위험천만한 고비에서 뭐 했어도 뭐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악령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그 말이야. 엄청나게 그 축복의 말씀이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법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증거궤가 뭐냐? 법궤.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 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와 있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이 법궤 속에서 우리를 만나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라 저라는 말씀 내게 싹 여기에서 들리는 기도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들리는 거지. 어디 뭐 교회 강대상에서 들리고 하늘에서 들리고 어디서 들리고 그러질 않아. 김양 전사도 우리에서 신앙진단 하지만 여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입을 통해서 그대로만 전달해 주는 것 뿐이야. 그냥 알았냐? 여기서 이렇게 그런 그 법궤 속에서 법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법궤 속에서 너와 만나고 그 말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방언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이거든. 그게 성령의 말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알았냐? 그래서 조각목을 갖다가 법궤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는 바로 복음의 강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다. 복음의 강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여기에 있는 말씀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준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뭐 14장, 15장, 16장 그거 보면은 여기서 성경 그대로 읽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다 해석해 주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알았지?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깃빛, 광이 1깃빛, 고가 1깃빛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2깃빛이면 장이 2깃빛이면 몇 메다야? 1깃빛이 몇 센치? 약 50cm. 어떤 사람은 45cm다 그러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라는 거야. 손이 긴 사람 50cm도 되니까. 너 팔 길지? 너 팔 길면 몇 센치 될 것 같으냐? 너 한번 재봐 가서. 끝까지. 좁혀봐 손을. 약 50cm지? 50cm. 그거 봐, 약 50cm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애들도 50cm가 됐는데 45cm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언제든지 간에 여기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말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보다 더 키도 크고 클 거 아니야. 그지? 이스라엘 백성도 동양인이라고는 하지만 서양인에 가까울 정도로 얼굴도 다르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의 50cm로 봐야 되는 거야. 네 손도 길고 네 손이 기냐 이 손이 기냐. 그거 봐라. 우진 손도 50cm가 다 되잖아. 그지? 우진 손도 50cm가 다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들의 손은 더 길지. 보통에서 봐서 그렇게 약 50cm 잡은 거야 그거. 자 그 다음에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깃빛 2깃빛이면은 몇이라고? 1m 약 50cm 잡고 아까 딱 재봤을 때 너 50cm에서 1cm 반이나 2cm 정도 모자라지 그지? 그러니까 50cm 잘 되지 그지? 그러니까 50cm로 잡는 거야 계산하기 좋게. 장이 2깃빛이면 1m. 또 그 다음에 고가 높이가 1깃빛 반. 1깃빛 반이면 몇이야? 75cm지. 그지? 그렇게 해 만들었어. 그래서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30절까지 나온단 말이야. 30절까지 나오면서 이 상은 무슨 상이냐 하면은 떡을 6개씩 해서 우그로 포개 놓는 거야. 둥그렇게 넓적하게 만들어갖고 6개씩 포개서 놓는 거야. 이쪽에 한 줄, 이쪽에 한 줄, 두 줄을 놓는 거야, 떡을. 떡을 놓을 수 있는 상이야, 상. 떡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떡상을. 떡상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딱 메고 가기 좋게 채도 만드는 거야. 채라는 거, 여기 나오는 거, 요거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는
대를 이렇게 딱 만드는 거야. 그러면 메고 갈 수 있도록. 금으로 입혔으니까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무거우니까 또 한두 사람이 매야지. 네 사람이 매는지, 수 사람이 매는지는 모르겠는데, 채를 만들라고 그랬어. 왜 만드냐면은, 거기에는 떡만 올라간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은, 너는 거기에 대접도 올라가고, 숟가락도 올라가고, 병도 올라가고, 붓는 잔을 만들어라. 그것도 다 정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 진설병은 항상 있게 하란다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씩 두 줄씩 또 하고 또 식은 다음에 내놓고 또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씩 두 줄씩 놓고 그 다음에 또 식은 떡은 빼놓고 그러한 얘기는 아니야. 매 안식일마다 하는 거야. 매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 안식일에 뜨거운 떡을 올리고 그동안 6일 동안 있었던 그 차가운 떡을 내놓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주는 거야. 새로운 떡으로.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 말은 그냥 놔둬라. 그냥 식든지 어쩌든지 그냥 그대로 떡을 놔두라는 거야. 떡을 그대로 놔둬. 6일 동안. 이렇게 항상 떡을 진설해 놔라 그 말은 게 맨날 맨날 날마다 뜨거운 떡으로 교체하라는 얘기 아니고 안식일에 한 번씩만 교체하는 거야. 안식일에 한 번씩만. 그게 어디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레위기 24장 8절에 요거는 이제 식은 떡이지만 아 식었으니까 치워버리자 치워버리자 그러지 말고 계속 안식일 전까지 놔뒀다가 매주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으로 교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 거야.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 레위기 24장 5절에서부터 내가 읽을게.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그것도 중량도 다 정해줬어. 에바 10분 2는 약 4.4리터야. 에바 10분 2가 몇이라고? 4.4리터. 그러니까 진설병의 크기가 컸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한 개씩의 진설병이 컸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컸다는 얘기지. 4.4리터면은 진설병 하나에 4.4리터가 들어가 밀가루가 4.4리터가 들어가면 한 개야. 그러면 12개면 몇이야 그러면은? 4.4리터 떡이 12개. 그냥 그렇게 생각해. 4.4리터 떡이 12개 들어간다 그거 알면 돼. 그래서 매 덩이를 에바 10분 2. 에바 10분 2가 몇이라고? 4.4리터. 매 덩이마다. 그러니까 4.4리터의 떡이 12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요거 떡을 진설할 수 있는 상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읽었던 거는 이 떡을 놓을 수 있는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포개서 놓는 거야. 몇 줄이야? 두 줄.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유황을 두라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떡을 언제 항상 진설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 떡은 아론이나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래가면서 9절까지 쭉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을 만들어서 갈아 놓는 거야. 그것이 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다윗이가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진설병 얘기를 했지. 그거 나오잖아. 거기에 보면은 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 무슨 떡이야? 뜨거운 떡이야? 식은 떡이야? 식은 떡이란 얘기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언제야? 안식일. 안식일. 더운 떡을 드리는 안식일에 물려낸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역대기상 9장 32절. 또 그 형제, 그 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솔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있는 식은 떡과 교체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아, 진설병떡은 날마다 더운 떡으로 그냥 교체하는가? 그게 아니야. 안식일마다. 알겠지? 그 떡을 놓기 위해서 이거 떡상을 만드는 거야. 떡상. 우리는 떡이라지만 빵인지 모르겠지? 빵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지만 떡상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레위기 24장 8절에도 항상 매 안식일에 그렇게 했어.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랬어. 매 안식일에. 그리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 말은 식은 떡이지만 식었다고 그 떡상을 비워놓지 말라고 해. 항상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식은 떡이라 항상 그대로 놔뒀다가 안식일날 새로 교체할 때 물려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진설병을 내 앞에 끊이지 않을 것이 없게 항상 더운 떡을 드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 매 안식일마다 뜨거운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은 물려내고 그래갖고 그 떡이 식든지 말든지 또 일주일 동안 내 놔뒀다가 안식일 되면 또 더운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은 물려내고 그래서 사무엘상에다가 내겠지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안식일에서 안식일 날 더운 떡을 내고 식은 떡은 물려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먹었다고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먹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역대기상 9장 32절에도 보면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안식일마다 평일에 준비한 게 아니야.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 알았지? 근데 이제 거기 저 일곱 금초대가 있지. 등잔 있자. 일곱 금초대는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는 불을 관리해 줘야 돼. 거기는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어두운 곳을 비치게 해줘야 돼.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한 곳이 성막이거든. 천지가 깜깜한 곳이 성막이거든. 거기에도 굉장한 복음이 있는 거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 복음이 숨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모세 성막 속에는 숨은 그림이 많아. 우리가 찾아야 될 숨은 그림이 많아. 즉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복음이 너무 많아. 거기는. 알았냐? 그래서 떡상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떡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계속 살아있다 지금도.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는 계속 살아있다. 신약에 와서 확 드러났다. 이게 구약에 있는 숨은 그림이 신약에 와서 확 다 드러났다 그 말이야. 구약에 숨어있는 모세 성막 속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이 모세 성막 속에 숨어있었던 복음들이 신약에서 확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상을 만들 필요 없어. 이거는 지킬 필요는 없어. 알았냐? 그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하면서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40절까지 쭉 나와 있어. 등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등대는 또 뭐냐? 등대는 어떻게 생겼어? 등대는 쭉 기둥이 하나에서 여기서 해서 쭉 나가가지고 등불이 이렇게 일곱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갈라져. 요렇게 해서 일곱 개 갈라지든지, 요렇게 해서 갈라지든지, 등대를 그려놓은 것 보면은 이렇게도 그려져 있고 저렇게도 그려져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몰라. 어쨌든 가지가 일곱 개야. 근데 가운데 가지가 높이도 올라와 있어. 그리고 여섯 개의 등대는 똑같아갖고 불을 갖다가 몇 개를 켜야 되냐? 일곱 개를 켜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잔이 있어. 여기다가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켜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뜨거운 떡으로 갈아주면 돼. 그러는데 이 등불만큼은 절대 꺼져서는 안 돼. 날마다서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와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속 불이 켜지게 해야 돼. 만약에 그 등대에 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거기는 깜깜해. 위에다가 내 덮개로 그냥 덮어가지고 비단 안 돌아 창문이 없어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 거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 들어간 문 아주 좁은 문. 제사장들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 열고 들어가 딱 닫아버리면 천지는 깜깜한 거야. 천지는 깜깜한 거야. 그러면 무엇이 밝혀주나? 일곱 등대가 밝혀져. 일곱 등불이 딱 밝혀주는 거야. 그래야지 그 등불이 계속적으로 불이 안 꺼지고 있어야 제사장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환해가지고 아 떡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로막는 휘장도 보이고 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도 보이고 일곱 금촛대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안 보이고 깜깜한 가운데 더듬더듬하고 갔다가 다 그냥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질서가 파괴돼버리지. 등잔 높아져버리고 떡상 높아져버리고 그런 난리 나잖아. 제사장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직 그 등불만이 깜깜한 안을 밝혀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일곱 등대만이. 알았냐? 그래서 그 기름은 감람유로 하라 해서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게 해놓은 거야. 그것도 순 금으로 다 만들었어, 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등대를 만들어라 하고 40절까지 만드는 그 설계도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라 하는 설계도 도면을 만약에 준 거야. 이게 말 하나의 설계도야, 설계도.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가 이걸 다 기억하겠어 안 하겠어? 기억 안 하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다 뭔가서 썼던지 뭐가 했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지 않냐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우는데 천재잖아. 구전을 통해서 아담 때부터 했던 말을 다 애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다 애워 갖고 나와서 이거 다 기록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야.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이 누굴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읽어볼게 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야? 생명의 빛. 알았어?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등대는 결국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순금 등대야. 예수 그리스도가 깜깜한 죄악으로 깜깜한 빛 하나가 없고 완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찰흙같이 어둠이라는 건 절망을 의미하는 거거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악으로 깜깜해져가지고 영혼은 절망에 빠져서 죄진 인간들은 전부 다 깜깜한 죄악세를 살다가 참혹한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성막 안을 뭘로 보느냐? 깜깜한 죄악세상에 앞으로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이야.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환하게 밝혀지는 거야. 밝다는 것은 뭐냐? 소망. 소망을 말하게 소망. 복음의 빛을 통해서 깜깜하던 세상이 환해졌다고 하면 생명력. 소망이 넘쳐.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소망,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한 성막 안에 이 등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돼.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 놓으면 돼. 떡상은 뜨거운 떡을. 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할까? 너희들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설교를 통하든지 안식일 날 제사장을 통하든지 안식일 날 오늘날 보면 되면은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꼭 교회만 가서 들으란 얘기 아니야. 이 성경을 갖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꼭 교회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가라는 말은 아니야. 그것이 영원한 진리 말은 아니야. 그게 뭐냐? 지금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그랬단 말이야. 제사를 지내고 옛날 구약의 제사가 올날 예배란 말이야. 그랬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 갖고 순종하고 살아 그 말이야. 새로운 말씀 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었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 그리고 또 새로운 말씀 들어.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 그리고 또 새로운 말씀 들어. 그거거든. 계속 뒤에서 새로운 말씀만 들어갖고 이론적으로 지식만 키워나가서 뭐하냐. 행함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 날 듣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 네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안식일 날 들었던, 뜨거운 떡으로 들었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아.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키러 와서 안식일 날 또 하나님 말씀 들어.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너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 그거야.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하지 않았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떡도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나왔어. 내가 곧 보리떡이다. 보리떡 하나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더라.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천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더라.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산떡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등대도 결국 누구를 말한다고? 떡도 결국 누구를 말한다고? 그 떡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떡을 하나님 말씀. 알았어? 그 어떤 사람들은 뭐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떡은 생명의 떡, 산떡, 보리떡, 즉 복음이신 예수님. 또 등대도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절망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온 인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그래서 소망의 빛, 소망의 빛, 참된 빛, 참된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구약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잘 해석해 놨어. 그걸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등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큰 복음의 빛. 태양빛이 된 거지. 태양빛이. 모든 만물이 태양을 향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래서 태양빛을 못 받는 데는 식물이 다 죽어. 그 태양빛 받는 데만 파랗게 살아있어.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어두운 세상, 온 지구촌의 어두운 죄악으로 깜깜해진 세상을 비치는 복음의 빛, 태양 같은 존재, 태양 같은 존재, 태양의 빛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돼야 될까? 태양빛은 못 돼도 등대빛은 돼야지. 가로등빛은 돼야지. 그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들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면은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지. 그지? 예수님께서 태양빛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안 빛이야 돼? 빛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은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노냥 사람들은 새로운 설교 언제 올라오나, 새로운 설교 언제 듣나,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지식만 늘리려고 그러고 이론만 자꾸 늘리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 얻으려고 떡은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뜨거운 떡을 내. 매일매일 하지 말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떡만 먹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향단 있어, 분향단.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등불 관리해 주는 거. 그 자기 신앙 관리야 말이야. 오늘 따지면 신앙 관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연못 밖에 돌아갈 때 높이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일곱째 때도 높아가지고 높이 이렇게 다 비치고 있단 말이야. 그 복음의 빛이야, 복음의 빛. 그 예수님이 십자가 연못 밖에 돌아가신 그 자체가 바로 등대야, 등대. 세상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햇빛 같은 큰 존재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 예수님 길 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 못 얻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회개로, 기도로, 순종으로 살면서 세상을 비치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도덕적인 빛이 되고 신앙의 빛이 되어야 돼. 그런데 아이고 태양빛이 꺼져버렸네. 우리 가로등도 꺼져버리자. 그래가지고 싹 꺼져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황폐화되고 세속화되고 전부가 다 교회에 빛이 그냥 싹 꺼져버렸어.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개독교다, 개독교. 저 목사가 아니야, 먹사야, 먹사. 그러면서 전부가 다 욕,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 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해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면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의 도리도 다하고, 성도의 도리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도 다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서 우리는 정직과 그리고 진실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달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것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등대의 빛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두 번째 빛은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빛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지체니까 빛이 되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정직하고 거룩하게 모든 걸 착실하게 살면서 말이지,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 도다. 어째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 맨 음란 패설이나 더러운 말이나 추한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떡을 딱 담고 있는 떡상이 돼야 돼. 우리도 떡상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 산떡, 보리떡이 되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굶주려서 그냥 허기 가져갖고 죽어간 사람들 떡을 나눠줘 살렸잖아. 그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도 떡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 복음의 의미는 지금 남아있어. 복음의 의미 남아있지만 그 껍데기는 없어져 버렸어. 알았지? 그러니까 떡상과 등대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들이 신약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싹 찾아진 거야. 싹 드러난 거야. 구약 모세 성막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복음이 그냥 싹 드러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드러난 거야. 그게 바로 복음이다 거야. 복음. 알았냐? 그래서 분향단 쪽에서만 나올 거야. 분향단. 분향단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살려야 돼. 향을. 향도 어떤 향으로 해라 뭐가 다 있어. 향이 뭐냐? 기도의 향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매일 세상에 빛이 되고 매일 하나님의 기도로 살고 한 번 들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떡상에 두고 내가 지었던 말이야. 그게. 한 번 들었으면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 다른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해야 되고. 알았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에서 떡상하고 그 다음에 등대. 떡상하고 등대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어. 이게 그러니까 26장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신약보다도 모세 성막을 통해서
더 복음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철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곳이 모세 성막이었다. 그 생각하면 돼. 그걸 다시 지어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날짜 절기 다시 다 하려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숨은 그림, 그것은 신약에서 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훨씬 더 사실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껍데기는 벗어버렸고, 실제로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그 본질적 구속이 바로 흐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잘 배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복음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삶은 그대로 살아야 돼. 실제로 만들 필요도 없어. 그 행사식으로 말이지. 이벤트식으로, 행사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야. 알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아이고, 구약 정말 뭘로 만들어라, 몇 빛으로 만들어라, 무슨 자재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아, 이게 진짜 지겨워서 죽겠네, 진짜. 아우, 읽기 싫어. 이것만 읽었다면 왜 그 수면제도, 이런 수면제가 없어. 잠만 오네. 그게 아니야. 눈을 번쩍 뜨고 그것을 딱 보면은 여기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내가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요거 읽어봐. 구약 읽어봐. 모세 성막 읽어봐. 바로 그거거든.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서 메시에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렇게 하고 부활하시고 누구누구에게 나타났고 딱 끝나버려. 이렇게 리얼하게 돼 있질 않아. 이렇게 리얼하게. 사도 바울이가 쓴 설교도 13권이나 되지만은 어떤 설교든지 간에 이렇게 리얼한 표현을 해놓은 데가 없어. 신약이 구약에 싹 담겨져 있어. 구약에가. 그래서 구약 모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알았지? 다 우리 기도하자.